자, 오늘은 룻기 11번째 강의 시간으로 나의 빈손을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 빈손 들고 오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빈손을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나의 빈손을 가득 채워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오미의 이 빈손을 가득 채워주신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빈손도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오늘 조금 어제 살펴본 말씀 중에서 덜 살펴본 말씀을 좀 살펴보고, 또 나오미의 빈손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보아스와 룻이 어제 이제 정말 한편의 영화와 같은 장면으로 서로 그렇게 만났고, 그래서 이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이제 결혼을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결혼을 진행시키기에는 한 가지가 딱 걸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1번이 아니에요. 기업무를자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면 그 순번, 이제 친족이 가까운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그 마을에 자기보다 순번이, 그 인척관계가 좀더 가까운 1번이 있어요. 1번이. 그걸 무시하고 그냥 둘이 결혼을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일을 더 진행시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룻은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여인이고 함께 결혼하기를 여러 번 꿈꾸고 마음에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면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벌써 이 보아스와 룻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이 그 기업무를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내가 반드시 이 책임을 다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루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약속을 서로가 한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왜 밤에 머무르라 그랬을까요? 거기에서. 밤중에, 그 밤중에 성으로 다시 그냥, 돌아가다가는 그 집에 가는 중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아마 그 치안도 완전하지 않고 밤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밤에 여기 머무르다가 돌아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보아스는 어때요? 자기는 이 말씀 전체로 굉장히 불편해요. 지금 이 상황이. 상황이 불편, 누가 볼까봐. 이 좋지 않은 소문이 나고 누가 볼까봐 굉장히 불편해서 빨리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는. 그런데 이 가면은 지금 어떻게 돼요? 상당히 위험해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래서 자기가 불편했지만은 자기가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 그 룻의 안전을 보호하는 걸 먼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를 우리가 계속 보면은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계속 배우게 됩니다. 보아스, 룻, 나오미 이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혼자 살아가지 않고 이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뭐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관계, 부모, 자식관계 이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계속 보여줘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고 누가 혹시 일꾼이라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광경을 보게 되면 소문이 나게 되고 자기 이때까지 쌓아왔던 인격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 일이었지만은, 그냥 이 여인을 보내면은 그 밤길이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자기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쪽을 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예? 룻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자기. 우리는 어제도 제가 말했잖아요. 21세기에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자신이라고. 우리 21세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요새 나오는 뭐 심리학 책이나 뭐 자기 개발 책이나 모든 책들을 다 읽어봐도 다너 행복을 위해서 살아라 이거예요. 너 행복을 위해서 살아.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네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하고, 너 행복을 위해서 살고, 네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인생이 얼마나 길다고 그러느냐 이러면서 계속 자기 우상화. 그 말에는 어느 정도의 진리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하나님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 책이나 이런 걸 그때 잘 읽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룻은 보아스의 말대로, 자기를 배려해주는 보아스의 말대로 밤중에 거기 머물렀습니다. 자기도 불편해. 이 사람도 현숙한 여인이에요. 뭐 하겠어요, 거기서. 예? 꽤 너무나 불편했지만 그 호의를 받아들여서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14절에 보면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곳을 떠납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못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자, 룻 또한 보아스의 불편한 입장을 잘 알고 있어요. 자기도 불편했지만 자기를 배려해주는 그 마음이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 밤에 거기 있다가 새벽 동이 트자마자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네, 거기를 떠난 거예요. 누구의 입장을 고려해준 거예요, 이번에는? 룻이. 보아스의 입장을 고려해준 겁니다. 보아스가 불편한 가운데서 자기를 배려해줬고, 룻은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곳을 떠나므로 보아스가 난감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가 배려를 합니다. 근데 룻이 돌아갈 때 보아스가 또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룻의 겉옷에 많은 양의 보리를 쌓아줬습니다. 그것도 다정하게 쌓아가지고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이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아끼고 걱정해주는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가족끼리도 이렇게 살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살고. 또 사회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바깥에 나가면 탁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모습 속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될까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다 완성되기 전에 우리는 여기서 그런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조금씩이나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확장해 가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주장만 하고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사는 곳이에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아영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 아주 작은 것 하나를 바꾸면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작은 것 하나. 모두가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하면 다 불행해져요. 부부 간에도 불행해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불행해지고 교회 안에서 우리 있는 곳에서 다 불행해집니다. 작은 걸 하나로 바꾸면 돼요. 뭘 바꾸면 돼요? 나의 입장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것 하나만 바꾸면 행복해져요. 모든 관계가 행복해지고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돌아가셔서 이것을 꼭 실천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여러분 있는 곳이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설교를 하는데 아침에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의 변화. 그렇죠? 다른 사람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내가 변화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돼요. 근데 정말 안 변화되는 게 나 자신이에요. 우리가 돌아볼 때도. 우리는 자기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서 자꾸 남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니까 원망하고 비방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돌이켜보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문제가 많아요. 자기가. 자기를 바꿔야 돼요. 기도하면서 저 자신부터 우리 모두가 아침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보아스와 룻 같은 그런 사람으로 그런 인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보아스가 이제 룻이 집으로 돌아갈 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보리를 그냥 여섯 대 반 덜어가지고 막 겉옷 정도가 아니라 여섯 대 반 정도 되면 아마 그 여성들이 걸치고 다니는 쇼울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좀 더 큰 거기다가 여성이 지고 갈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을 그 뭐 지금 여섯 대 반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몰라요. 학자들도. 그래서 그걸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럼 너무 많은 못 지고 가잖아요. 여성이 지고 갈 수 있을 만큼 중에서 최대한 많이. 네, 그렇게 해서 돌려 보내줬습니다. 자, 룻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시어머니 나오미는 집에 잠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다 자기가 시켰는데. 이거 도대체 자기는 이렇게 딱 계획을 세워줬는데 이 일이 어떻게 될지 특별히 보아스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됐겠죠. 불안하고. 이게 무슨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이렇게 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숨죽이는 모습으로 있는데 새벽에 며느리가 그냥 거의 이만큼 그냥 곡식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니까 궁금하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 16절 17절에 보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간단하게 말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냐? 물어보잖아요. 내 딸아 어떻게 됐냐? 결과가 어떻게 됐냐?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자기 마음에는 하나님이 두 사람을 맺어줄 것이라는 걸 거의 확신했지만은 그래도 인간이 어떻게 돼요? 결과가 두렵죠. 괜히 여러분 가만히 있을 땐 괜찮은데 병원에 가서 검사 받고 오늘 검사 받는 날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부터 어떻게 마음이 불안해요.
불안해. 하나님 지켜주셨을 걸 믿지만은, 다 가서 컴퓨터, 뭐 의사 컴퓨터 다 켜가지고 쫙 내시게 한거 보면 어때요, 여러분? 예? 불안하죠. 저는 뭐 제가 찍어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 집사람 따라갔을 때, 그다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그 순간, 예? 우리 인간이 약해서 불안하죠. 불안해. 그랬다, 어우,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러면 어때요? 그날 기분이 괜히 그냥 하늘 날것 같이 좋아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야,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냐? 어?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룻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 누굽니까? 보아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참 좋은 사람이에요, 룻이.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올 때부터 벌써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뭐 애들도 아니고, 요새 애들도, 야, 오늘 친구들 만나서 뭐 했냐? 그럼 벌써 4학년만 돼도 얘기 안 합니다. 엄마, 아버지, 얘기 안 해, 애들이. 근데 이, 그 사람의 자기에게 행한 것을 결과만 알려줘도 되는데, 다 상세하게 알려줘요.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거죠. 다 알려주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여기 누구를 집어넣어요? 나를 줬다 그러지 않고, 루시. 이거 저에게 줬습니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한테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구를 위한 말이에요? 시어머니를 위한 말이에요. 자, 루시 시집 갔어. 그 시어머니 뭐 혼자 남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루시의 며느리 행복을 지금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있는데 그 루시 뭐라 하냐 시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 쌀은 날준게 아니라 누굴 준 거라는 거예요? 어머니 잘못이라고 준 겁니다. 그죠, 어머니.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니 그 외로운 시어머니의 마음을 만지는 거죠. 시어머니가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 살아가면서 그죠? 말 한마디가 굉장한 위로를 줍니다. 우리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좀 갑자기 끼어들어와서 좀 화가 났어요. 근데 창문도 쑥 내리고 손을 좀 이렇게 죄송하다고 이런 사람 정말 만에 한명 있어요. 만에 한 명. 예? 그럼 어떻게 화가 났다가 싹 풀어져요. 그런 거 하나의 행동이 또 이렇게 끼어들어오면. 어떤 사람 이렇게 이제 깜빡깜빡깜빡 흘러서 그게 뭐야? 미안하다는 우리 무언의 얘기죠. 미안하다. 그러면 또 화난 게 풀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 팍 들어오고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예? 가면 어때요? 화가 나니까 빵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게 굉장히 하나하나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작은 거 하나지만은 예? 그런 말 하나, 손짓 하나, 행동 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루스의 마음은 그이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벌써 이 쌀을 가져오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걸 보아스가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까는 그말 앞에는 안 나와요. 뭐 했다는 학자도 있고 안 했다는 학자도 있고 뭐알 수가 없지만은 했을 수도 있고 뭐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말을 빼지 않았다는 거예요. 빼지 않고 어머니에게 빈손으로 네 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보아스가 말을 그렇게 전해줌으로써 보아스는 지금 뭐예요? 나만을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까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까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이 나오미는 굉장히 그 하나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나오미는 이 보아스의 말을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전조로 받아들여요. 축복에 대한 전조로. 여러분, 저 1장 21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다 이렇죠. 하나님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갔을 때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지났고 가진 재산도 다 잃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다 잃었고 가진 것도 다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돌아올 때 뭐로 돌아왔어요? 빈손으로. 빈손 들고 옵니다. 우리 자손이잖아요. 네? 빈손 들고 왔어요. 그래서 21절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이 야, 나오미가 온다. 네? 나오미가 온다. 그랬더니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말하라 부르라. 말하라 부르라. 그러면서 1장 21절 한번 보세요. 1장 21절 뭐라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게 내게 비어 돌아오게, 내가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 고향을 떠나 모압으로 갈 때는 풍족하게 갔는데, 돈도 있고 재산도 있고 땅다 팔아가지고 원래 그 하나님 주신 땅 팔면 안 되는데 그걸 다 팔아가지고 그걸 다 현금으로 챙겨가지고 풍족하게 갔어요. 근데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으로 갔어요.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그래서 그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네?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돌아올 때 완전히 빈손으로 하나님 나를 돌아오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이 고백을 통해서 이 고백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나오미가. 사람들이 야, 나오미가 왔다 그럴 때 그걸 뭐 굳이 숨기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떠났더니 내가 빈손으로 하나님 나를 치셔가지고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 말에는 자기의 과거 지나간 10년을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거기 세상에 있지 않고 빈손이 됐지만은 누구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죠.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비록 다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빈손으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빈손을 채워주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근데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합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아들이 둘다 죽었어요. 며느리하고 자기밖에 없어요. 손주도 아무도 없어요. 네? 어떻게 자기의 그 조상들의 이 대를 어떻게 이어갈, 이거 하나님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지어줄 것이며, 이런 재산 다 잃어버렸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어주실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 오늘 이 룻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의 전조를 듣는 거예요. 보아스가 뭐라 그랬어요? 빈손으로 네 어머니에게 가지 마라. 그 말은 뭐냐면은, 보아스가, 기업무를 자가 되어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 기업무를 자는 맨 처음에 나오미가 룻이 사용할 때는 율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랬어요. 당신이 기업무를 자 친척이 먼 친척이라도 되니까 내 자식도 낳아주고 땅도 찾아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얘기하는 게 당신이 친족이니까 예? 우리 먼 친족이라도 우리의 이 어려움을 좀 도와줘라. 그 정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보아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정도만 생각한 게 아닙니다. 원래 그 기업무를자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다 자기가 하려고 이제 내일 말씀해 보면 그 1번하고 다른 게 나타나요. 예. 그런 마음을 다 가진 거예요. 나오면 그걸 본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다 봤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떠났지만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왔어요. 그야말로 정말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채워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새벽기도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내 가진 거 없고 빈손밖에 없고 남편 잃고 자식 잃고 재산 잃고 아무것도 없고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무슨 일만 남았어요? 하나님이 그 빈손을 채워줄 일만 남았어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찾아오신 여러분의 빈손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한해 동안도, 평생 동안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있는 곳에 행복하게 살려면 항상 나의 입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모든 일들을 바라보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 작은 것 하나를 바꾸면 여러분의 인생이 확 바뀌어요. 행복해집니다. 교회도 행복해지고, 가정도 행복해져요. 내 위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위주로, 다른 사람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갖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 이제 하나님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빈손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